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 강원도로 백패킹 왔어요. 강원도 고성 설악산이 단풍 들었다고 해서 설악산이 보이는 대로 백패킹 갑니다.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올라가시죠. 초입부터 계단이 장난이 아닙니다. 계단 높이가 일반 계단 두 배네요. 계속 깔딱깔딱 고개입니다. 그래도 조금 올라가니 조망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기기 묘묘한 바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머리바위라는데 머리바위 같나요? 얼굴 바위입니다. 얼굴 같네요. 오늘 올라갈 정상입니다. 이 산은 높이 284m의 낮은 산입니다. 산은 얕아도 해발 0m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바위가 머리바위가 맞겠네요. 어느 산에나 있다는 낭군 바위도 보입니다. 초반 깔딱 고개의 암릉 지역을 벗어나니 편안한 숲길이 나오네요. 이른 물을 들 곳도 있고요. 송림이 보이면 거의 정상입니다. 정상에 태극기가 보입니다. 다 올라왔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네요. 오늘의 박진은 속초 바다에서부터 설악산까지 전체가 조망되는 박지입니다. 설악의 단풍이 다 진 것 같아요.
해지기 전에 서둘러 사이트를 구축합니다. 집을 다 짓고 나니 설악의 노을이 이쁘네요. 속초시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오늘은 눈썹달이 떴습니다. 별이 참 많은 날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안 갖고 와서 고프로로 찍었는데 그런 대로 나왔습니다. 해돋이도 보고 해지는 것도 보고 오늘 박쥐는 거의 환상입니다. 미세먼지가 있는 날이라서 해가 뿌옇군요. 오늘은 뚜벅이 백패킹이라 버스 시간 때문에 서둘러서 정리합니다. 늘 그렇듯이 깨끗이 정리하고 하산합니다. 하산 코스를 다른 코스로 하려 했으나 스틱 파우치를 떨군 것 같아 그걸 찾으러 원점 회귀합니다. 파우치는 배낭에 있었고 결국은 하루에 두 번 있는 버스만 놓쳤다는. 진달래가 폈네요. 잘 쉬고 잘 있다 갑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